이렇게 그나마 승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저 재봉틀에 있는 전태일 선생의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눈물과 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각 교육 현장에서 잘 가르쳐 보고자 한 많은 선생님들의 또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미국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부끄러움은 정말로 하늘을 두고 정말 부끄러울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3~4번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1960년 4.19 혁명 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 막내 삼촌이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인데요. 그날 옷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저는 지금도 딱 하나 이걸 알고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저 그것도 몰랐습니다. 국시란 국수의 나는 사투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걸 제가 그 3학년 때부터 맨날 월요일마다 조회 시간이 나가면 그걸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1987년 거기에는 저도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넥타이 부대 그게 다 깨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에 대한 계엄에 대한 우리가 제법 공포감도 좀 있었죠. 지나갈 때마다 등산판에 말이죠, 등산 그 인쇄 그만 하면은 걸렸습니다. 등산판 돌린 줄 알고 그렇게 한 그 시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맞는 2016년 12월 9일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절명의 지금 역사가 주어지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특히 새누리당 정신 차리십시오. 국민과 함께해서 적어도 대통령 헌정 질서를 이뤄낸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월의 거친 아이들을 그 7시간을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도 농단을 했습니다. 물러가도 시원치 않을 그런 그 지경에서 말이죠. 너무나 정말로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 각성하시고 마지막 국민의 여망에 따라주시기를 부탁하고,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이제는 국민의 의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 개정 안 해도 선거법부터 바꾸십시오. 국민이 위대한 그 민의를 국회 여야 다 같이 이번에 정신을 차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끝내라고 했는데 그래도 구호는 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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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지막으로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 그, 선언문이 기니까, 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사의 한 주가 밝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새 역사를, 낡은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한 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교수 전부 결단의 힘으로, 온 힘으로 이 역사를 같이 써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잡아서 오늘의 시국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 국가시스템 구성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제2차 시국선언. 박근혜는 진정 국민의 힘에 의한
최후 심판을 원하는가. 범죄자 박근혜는 시대 착오적인 절대 군주 노름을 당장 중단하고 하루속히 주권자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봉환하라. 주권자 국민은 주말마다 전국에 100만, 200만 운집하여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사실상의 국민 탄핵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기는커녕 세 번에 걸친 무책임한 대국민 담화 그리고 국회로의 책임 전가 등을 통해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의 결정적 죄상은 이미 백일화에 드러난 상태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만으로도 박근혜는 최순실 일파와 공모해 온갖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였으며 특히 삼성, 롯데 등 재벌과의 야만적 이권 담합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박근혜는 그 사당의 탐욕을 만족시키고자 재벌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챙기고 그들에게 탈법적 이권을 넘겨주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 경제와 공공 부문은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고 노동자와 국민의 일상생활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자신의 재산이 이러한데도 박근혜가 헌법상의 권리 운운하며 물러나지 못하겠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태인가.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박근혜 일파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할 때 대학에 몸담은 교수들이 공범 노릇을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를 절감하며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박근혜가 그의 비선 및 재벌들과 함께 농락하고 파괴한 헌정을 회복함으로써 동시에 87년 이래 지속되어 온 현재의 국가사회 질서를 넘어서서 민주평등, 공공성에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재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박근혜에게 최후 통첩한다. 범죄자 박근혜는 국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에 의해 임명된 총리와 내각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또한 박근혜와 더불어 이미 국민 탄핵되었음을 자인하고 즉각 해산하라! 나아가 현 정권과 결된 범죄자들은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성실히 진상하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이제 우리 전국의 교수 연구자들은 범죄자들이 정부를 더 이상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공무원, 경찰, 군인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 시간 이후 박근혜 정권은 혼자에 있을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국정행위를 거부하라. 주권자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새로운 정부가 지금까지 헌정 파괴와 대국민 전쟁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민주평등 공동성의 혁신적 민주공화국을 재건설하도록 보장하라. 그리고 한국과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 정부들과 외교관들에게도 강력히 권고한다. 이 시간 이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의해 거부당한 정권이므로 이 정권과의 그 어떤 외교 행위, 국제 협상, 협정도 원천 무효다. 박근혜 정권을 대화 상대로 더 이상 인정하지 말라. 범죄자 박근혜와 그 공모자인 현 정부 세력은 명심하라. 원자에서 당장 퇴진하라는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준엄한 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5일 박근혜 즉시 퇴진과 민주평등의 국가 시스템 구성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연구자 일동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서명문항도 끝났고요. 우리 기자분들 질문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호 딱 세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많으시니까 우리 세월호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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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즉시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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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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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요? 예. 명예 퇴진 어렵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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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선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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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합니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예, 힘드네요. 예. 박근혜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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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도 공범이다! 제발도 공범이다!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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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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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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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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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기자분들 질문 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질문요, 여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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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와대 민원실에다 전달할 겁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자, 없으면은 이것으로 저희 전국 교수 연구자 2차 시국사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원로회의 기자회견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바로 행진으로 나서겠습니다. 청와대 청운동 동서남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